아, 뜨거. 오! 나쁘지 않아요, 나쁘지 않아요. 안녕하세요, 들깨 아줌마. 자, 들깨 아줌마가 오늘은 고추밭으로 나왔습니다. 왜 고추밭으로 왔냐면요. 요즘에 요놈의 새끼! 코로나가 또 한참 기승을 보여서 저희가 크리스마스고 뭐고 연말이고 꼼짝을 못하게 또 만들잖아요. 그래서 제가 매체에서 고추대에 차를 먹으면 또 감기 예방이나 또 코로나 예방에 좀 좋다는 그런 정보를 또 듣고 제가 냉큼 달려왔습니다. 들깨 아줌마가 키운 이 약 한 번 안 한 게을리기도 하고 저희 먹으려고 아무것도 안 한 이 무공의 고추대를 이제 뽑아다가요 이거를 또 차를 끓여 먹으면 또 예방이 된다고 해서 제가 달려왔는데 지금 요게 하나 뽑아봤어요. 요게 지금 이파리는 제가 띄었고요. 제가 보니까 이 고추대 차를 끓이기 전에 이 고추에서도요 이게 고추에 비타민 A, 비타민 C가 풍부해가지고요 감기 예방에도 좋고요 또 호흡기 질환에도 조금 효과가 좋다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. 그러니 요 고추대에도 아무래도 요게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고추대차를 먹으면 코로나 예방이 되지 된다는 얘기가 이제 나온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고추대가 보면 바이러스 공격이 되게 심해요. 그래서 이 고추대에 방어하는 물질이 생성된다고 그 지금 인터넷상에서 지금 어떤 그 한의사분이 많이 매체에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요. 사실 정확한 근거는 없어요. 하지만 우리 심정이 조그맣게 그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저도 혹여나 또 그냥 차 마시듯이 끓여서 먹으면 또 혹시 예방이 되지 않을까 하고 제가 또 저희 고추밭에 나왔습니다. 제가 한번 뽑아 볼게요. 야, 어메, 아 쟤는 금방 뽑혔는데 얘는 안 뽑혀. 잠깐만, 여보 이거 잘라야 되나요, 머슴님? 오, 얘 진짜 안 뽑히는데? 아씨, 안. 얘는 금방 뽑히잖아. 자, 와, 뿌리 봐봐요. 지금 춥긴 추운가 봐요. 여기 살얼음이 살얼음 이렇게 됐어요. 자, 요거를요, 이렇게 이파리는 떼고요. 이 고추대만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요거를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이제 말린 거를 사용해야 된대요. 그래서 저희는 집에 있는 건조기가 있어가지고 미니 가정용 건조기. 건조기가 아니지? 뭐지? 맞지? 건조대? 아니 건조기인가? 말리는 걸 사용해서 할 거고요. 요거를 또 이렇게 세척하기가 힘드니까 예, 이파리를 띄어서 이런 식으로 어이구 날라갔다. 이런 식으로 좀 자른 다음에요. 요거를 집에 가서 세척을 해서 건조대에 차를 한번 끓여보겠습니다. 아이고 난리 났어. 넘어졌어. 또 저희가 직접 키운 고추라 요게 또 약도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조금 더 안심이에요. 제가 고추 농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농가가 아니어서 사실 뭘 고추를 키울 때 무슨 약을 하는지 몰라서 네. 안 한, 일부러 몰란 것도 있지만 안 한 것도 있지 우리 먹으려고 안 한 것도 있지만 몰라서 못했어요. 근데 올해 진짜 비가 많이 와서 고추 농사들이 다들 안 됐었거든요. 병도 많이 걸리고 희한하게 저희는 많지가 않아서 그런지 안 걸렸어요. 다행이죠. 고추대 수확했어요. 이제 차 끓이러 갈게요. 지금부터요 고추대 차를 만들어 볼게요. 자, 여기는 고추 제가 금방 밭에서 캐온 요거 고추대 100g이 필요하고요. 그 다음에 대추 3개, 그 다음에 천일염 1고알이에요. 근데 사이즈 참 애매한 게 굵기가 다 달라. 큰 거 있고 작은 거 있고. 적당한 크기의 한 7개를 골랐습니다. 천일염 7개. 그 다음에 물 2리터 요거만 있으면 됩니다. 제가 보니까요 이게 한 수확하고 나서 벌써 몇 달이 지나서 그런지 고추대가요 바짝 말라 있더라고요. 그래서 굳이 건조기에 말리지 않아도 될 것처럼 바짝 말려서 요거를 세척해서 넣을 거예요. 자, 물 2리터 넣어주고요. 콸콸콸콸. 자, 2리터 그 다음에
대추, 새알, 통닭, 그 다음에 선일령. 뜻할 때요. 자, 오늘의 주인공 고추대를 100g 휙 바짝 말려 있어서 깨끗하게 세척만 하고 지금 넣습니다. 자, 요렇게 요거를요, 물이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줄여서 이 물의 절반 양 정도만 달여주면 된대요. 이 맛이 너무너무 궁금해요. 그래서 한 2리터를 넣었으니까 절반 정도면 1리터 정도 양이 나오겠죠. 그 종이컵으로 하루에 3번 정도만 드시면 감기나 이런 코로나 이런 거에 예방이 되실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끓여보겠습니다. 이 맛이 또 얼마나 궁금한지 제가 끓여서 맛보고 또 말씀드릴게요. 자, 드디어 끓여서 나왔습니다. 제가 가스불, 화력이 더 좋은 가스불로 천천히 저는 중불보다 조금 더 줄여서 약불로 했는데요. 얼추 2시간이 걸리더라고요. 그래서 색깔도 뽀얗게 됐고요. 진한 뭐 보리차색 같은 그런 게 됐고요. 향을 한번 맡아볼게요. 향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. 대추 새알 때문에 그런가? 아무튼 향은 괜찮습니다. 향은 통과. 맛이 또 이 향 먹는 거 좀 맛있으면 좋잖아요. 제가 맛을 어떤 맛인가? 아, 뜨거. 오, 나쁘지 않아요. 나쁘지 않아요. 이게 그냥 뭐 둥글레처럼 아주 구수한 맛은 아니지만 구수하니 먹을만해요. 그냥 끓여가지고요 보리치 대용처럼 그냥 하루에 3번 정도 먹으면 먹기에도 아이들이 먹기에도 좋을 것 같고 나쁘지 않습니다. 자, 이렇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혹시 추대를 구하실 수 있으시면요 한번 끓여서 좀 차로 드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. 감기 없이 또 건강한 겨울 보내시면 좋겠어요. 자, 오늘 들깨 아줌마 이만 물러갈게요. 모두 모두 건강하세요.